성종학당 1분 브리핑입니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서 주부 남성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바깥일을 하고 남성이 집안일을 하는 가정이 늘어난 것이죠.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 육아 가사를 하는 남성은 모두 17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반면에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여성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남성과 정반대 추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고령화로 분석했습니다. 은퇴 후 일하지 않고 집에 있는 남성이 가사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증인인 것 같죠? 이상으로 1분 브리핑 마칩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잖아요. 네. 여성들이 일도 하고 집안일까지 하려니 힘이 들죠. 맞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 집안일을 함께하는 부부도 많아졌고 1분 브리핑의 내용처럼 집안일만 하는 남성들도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네, 필요한 물건은 같이 사러 가자. 학습 시작해 볼게요.